오늘 당신 아버지 여행 잘 하시고 오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애들 요리 맛있는 거 먹어. 빠이빠이. 안녕. 가. 좋은 시간 보내. 어 진짜 날씨다 당신. 아 됐거든요. 어? 왜 이러세요? 안녕. 태시 형 들어가시죠.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해갖고.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요. 네, 네. 누나라고 편하게 불러도. 아 그러세요. 저희 언니라고 되세요. 하는데 언니라고. 예. 언니시죠. 네. 네. 어 그래서 네. 얘기 나눠보니까 저는 좀 통하는 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배님 마음 속에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파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락이 있어요. 파이팅 있어. 네. 어 파이팅 있어. 되게 즐거우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 씨가 이것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부터 보세요. 예. 네. 오, 막, 어우, 파이팅 넘치는 옷이야. 아, 진짜. 아니, 제리 강경호 선배는 예. 저랑 같이 이제 드라마에서 동서지간이었어요. 아, 미나. 비비아나 엄마. 미나. 어, 비비아나 엄마였어요. 아, 미나 엄마. 비글 며느리에서, 그쵸? 우리 미나. 전 지금도 운명이고 사실은 아, 이런 자리에 저 같은 무명이 와도 되나 되게 놀랬어요. 근데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으면 무조건 그냥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엔 이상하셨겠다. 어? 갑자기 언니가 저보고 좋대요. 전화가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아, 이 에라 언니가? 네. 아, 내가? 아, 왜냐면 느낌은. 맨날 봉사활동하고 교회 네. 다니고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만 사시니까 되게 답답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 안 사니까 어떻게 사셨는데요? 열정적이시고 너무나 완벽해. 저는 정말 네.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아유 웃는 모습 봐요. 아 느낌 자체가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네. 근데 만나보니까 달라요? 저보다 더 열정적인 거 같아요. 그냥 뭐 대한민국을 들었다는 거 그쵸? 뭐 그때 힘든 적 없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뭐 얼마가 본인한테 들어오는지도 몰래 감당이 안 되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니요. 왜냐면은 그때 아빠가 뭔가 사업을 좀 잘 안 되셔서 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방송 원고 쓰시고 막 이러면서 그게 기쁨의 내 직업이 아니라 막 돈벌이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제가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을 하면서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CF를 막 했어요. 야채와 과일을 주시옵소서. 신세대를 향한 결혼 청문지. 그때 CF를 막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 빚 통장이 이만큼 쌓였었는데 제가 CF에서 갖다 드릴 때마다 이게 톡톡톡톡 쏘니까 이게 주는 만큼 엄마가 막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통장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때 광고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 통장이 없어지면서 집도 좀 더 큰데 전세로 옮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한참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지났을 때요. 친구가 야 너도 좀 제일 비싼 가방이에요. 그런 거 하나 들어. 네 남편이 그것도 하나 안 사주는 줄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니 뭐가 없니 해서 그래? 사지 뭐.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주세요 샀어요. 집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도 읽고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가방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별별 말로 막 내 속에서 막 싸웠죠. 아니 뭐 한 두세 개 살 거 하나 산 걸로 하고 앞으로 한 두세 개 안 사면 되지 막 별별 생각하고 막 했는데도 불편해요. 저 가방은 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딱 개시하자마자 가방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개시 때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재수없다고 그럴 거야. 각오하고 그리고 이미 내가 어제 들고 나갔기 때문에 새 제품이 중고가 됐으니까 전 그걸 물어줄 생각까지 하고 간 거예요. 이제 네. 정말 죄송한데 이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어머.
점집이요? 주인이? 네, 이랬더니 어제 들고 가시는데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시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